안녕하세요. 오늘 나갈 차례가 면접 나갈 차례죠. 72페이지. 예, 면접 보겠습니다. 72페이지예요. 면접에서 문제가 하나씩 꼬박꼬박 냅니다. 면접이란 정의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해서 면접은 언제나 수평으로 정하게 되는데 면접에 나오는 장부는 교재 보시니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두 개만 면적이 등록이 됩니다. 다른 장부 면적 안 나오니까 이것도 외워놓으셔야 돼요. 면적은 어디만 나온다고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두 개만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의 정의는 지금 읽어본 것처럼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르고 면적에 나오는 장부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두 개만 면적이 등록이 되고 나중에 등록사항 다 물어보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나오는가 다 외워놓고 외워야 됩니다. 면적을 정하는 방법은 오른쪽부터 먼저 볼게요. 오른쪽 중간에 면적 측정의 방법 찾으셨어요? 먼저 평판 측량이 나오고 두 번째가 경위란 말 나오는데 평판 측량, 경위 측량의 구별실익은 평판이라는 얘기는 주로 측량하는 지역이 지적도 시행지역하고 임야도 시행지역은 평판 측량하게 되어 있고 경위란 말이 나오게 되면 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평판이라는 얘기는 측량할 때 평평한 판 위에다가 지적도로 측량할 때가 평판이고 경위란 얘기는 측량 기계 이름이 경위인데 경도와 위도를 통해 측량하더라. 경도는 Y축, 위도가 X축이니까 경위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XY 좌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눠지는데 이 지적도 임야대 시행지역은 평판 측량할 경우에 면적은 도면상에서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도상 측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위 측량지역은 여기는 좌표로서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방법이고 그 다음에 도상 측정할 때 측정 기계 이름이 전자 면적 측정기라는 기계로서 면적을 측정하게 되며 좌표로 가는 경우는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서 면적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만 잡으시면 안 헷갈리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가 있나요? 좌표가 있죠. 그럼 좌표가 있는 지역 면적 뭘로 계산하시고 좌표가 있는 지역 좌표로 가는 것이고 또 방법도 좌표가 됩니다. 이렇게 엮어놓으시고 좌표란 말이 안 나오는 경우는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 나눠서 세분하시는데 요 세 줄 가지고 문제가 다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만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죠? 뭐 하나도 안 빼고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대부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평판측량은 평판측량으로 세부측량한 적 나왔는데 평판측량 가로로 써놓으실 말이 지적도하고 임야도 시행지역을 의미한다 써놓으시고 반대로 경위측량지역은 써놓을 것이 가로 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나눠서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한번 나올 당시에 면적의 정의가 무엇이냐 해서 물어봤던 것이 11회 기출문제였었고 이거는 쉽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고 면적에 나오는 장부 내에서 19회 시험, 21회 시험 기출했고요. 그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은 도상 측정하게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로 계산한다. 이 두 개 물어본 것이 18회 기출문제고 또 20회는 어떻게 나왔느냐 잘 들으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은 좌표로 계산하되 전자 면적 측정기로 한다. 틀렸죠? 이렇게 엮어놨던 것이 틀린 말이니까 하나는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좌표가 있는 지역은 면적 뭘로 계산하시고 좌표로 가시고 방법도 좌표 면적 계산법 좌표끼리 엮어놓으시고 좌표란 말이 안 나오면은 지적도로 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여러 번 출제했고요. 그 다음 왼쪽 밑에 이제 면적의 단위는 이제 면적의 단위는 과거에는 평이란 말 썼지만 75년도부터 제곱미터로 바뀌었는데 제곱미터로 바꾸는 방법은 이제 축척 따라 등록 단위는 배울 때 놔두시고요. 오른쪽에 페이지 73페이지 맨 꼭대기에 3.3058 나와있죠. 네,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평 곱하기 얼마를 곱했을 때 3.3058이 나오느냐 그걸 외우시는 거예요. 121분의 400 그걸 외우시는 거지 맨 꼭대기에요. 3.3058 외우는 거 아닙니다. 400 나누기 121을 하게 되면 3.3058이 아니라 3.3057 이렇게 나와요. 그걸 반올림했기 때문에 8이 된 거니까 나중에 곱할 때는 121분의 400 곱한다 기억하시고
또 박스에 면적 측정 대상 나온 것은 반드시 암기하시는데 오늘 이따가 암기시켜 드릴게요. 면적 대상에서 여기서 문제가 또 수도 없이 나왔는데 먼저 나온 것이 복구하는 경우에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되고 신규 등록도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이 될 것이고 등록 전환도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분할도 대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축척 변경하는 경우도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등록되어 있는 면적이나 또는 경계를 정정할 당시에도 면적을 측정해야 되고 도시개발 사업 등이 시행이 된 경우도 면적 측정을 다시 할 것이며 중요한 것이 이제 측량 중에서 경계복원 측량이 있고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량의 경우는 밑에 박스에서 면적 측정 대상 아닌 것부터 먼저 보자고요. 오른쪽 칸에 대상 아닌 거 보니까 5번에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차리셨어요? 그럼 이 두 개 측량 원칙은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대상에서 8번 읽어보니까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에 의하여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차리셨나요? 네, 그럼 이 두 개 측량과 더불어서 예외적으로 면적을 정하는 것은 면적 측정이 수반이 된다는 말이 말 나올 때 이때만 측량 들어가므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게 대상인데 요 좀 이따가 암기시켜 드릴게요. 마지막 시간에 싫으세요? 네, 이따 이게 다 외우게 저절로 해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한 시간 반만 참으세요. 아, 두 시간만 참으세요. 그럼 나 암기시켜 드릴 테니까 못 믿겠죠? 약속? 네, 지문 한번 찍을까? 복사 한번 하고 어쨌든 간에 이따 암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 다 암기할 사유인데 이따가 하나를 배우게 되면 이거 대부분 다 외워지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는 얘기고요. 보정은 안 보셔도 되고 밑에 면적 결정 방법에서 원칙이랑 예외 나오는데 면적을 등록할 당시에는 지적도의 축척 따라 등록 단위가 바뀝니다. 축척의 분모가 천 단위가 있고 분모가 백 단위가 있는데 천단에 백단에 나눠서 등록하는 면적의 단위가 바뀌다 보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참 많이 나왔어요. 천단의 축척이 원칙이다 보니 밑에 축척이 천분의 1서부터 육천분의 1 차리셨나요? 그럼 축척이 종류가 천단의 경우는 천분의 1이 있고 천이백분의 1이 있고 이천사백분의 1이 있고 삼천분의 1이 있고 육천분의 1 다섯 가지가 천단이고 백단의 경우는 육백분의 1이 있으며 500분의 1이 있는데 이 500분의 1을 다른 말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릅니다. 원칙이 500이니까 그럼 축척은 분모가 1000단위가 5개 100단위가 2개가 있죠? 어딜 모르세요? 어딜 모르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옆에 사람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책에 있는 거예요. 그냥 책에 있는 것만 써놓은 것뿐이니까 체크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천 단위가 많아요? 백 단위가 많아요? 천 단위가 많죠. 많은 게 원칙이고 백 단위가 예외 규정이 빠지다 보니까 밑에 원칙은 천 단위고 다음 페이지에 예외가 백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천 단위, 백 단위 나눠서 여기 본 다음에 책 줄쳐드릴 테니까 먼저 보자고요. 천 단위의 경우 등록하는 면적은 1의 자리까지 등록하므로 1제곱미터가 등록하는 단위 면적이자 최소 면적이 될 것이고 100단위의 경우는 0.1제곱미터가 등록하는 단위 면적이자 최소 면적이 됩니다. 축척이 1000단위일 경우 등록하는 면적은 1의 자리까지 등록하는 얘기고 100단위는 0.1까지 갑니다. 이 면적은 최소 면적이에요. 최소 면적의 뜻은 축척이 1000단위에서 측량하는 결과 1 미만에 나오면 무조건 면적 1로 갑니다. 그럼 1 미만은 무조건 얼마로 간다고요? 1로 가다 보니까 천단위 측량하는 결과 0.1서부터 1이 나온 경우에 무조건 면적은 1로 갑니다. 그럼 0.1이 나와도 1, 0.2가 나와도 1, 1이 나와도 1, 2가 나오면 그땐 2로 가는 거예요. 1 미만은 무조건 1로 가게 돼 있고 100단위 최소 면적이 얼마인가요? 0. 1이다 보니까 0.1 미만은 무조건 0.1로 가는데 0.01서부터 0.1이 나온 경우 면적은 무조건 0.1로 가는 것이
면적이 됩니다. 여기 구하는 자리다 보니까 여기 1의 자리까지 구하라는 얘기고 여기 소수점 한 자리까지 구하는 것이 결정 자리인데 천단에서 측량한 결과 면적이 13제곱미터 나왔더라. 그럼 1의 자리 결정 끝났죠. 손댈 필요 없고 여기도 소수점 한 자리니까 13.5가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딱 결정이 떨어졌는데 이렇게만 나와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더 달고 들어온 경우 하나씩 달고 들어오게 되면은 천단위는 1의 자리고 100단위는 소수점 한 자리니까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하는 것이 끝수처리예요. 그럼 지금 나온 것이 이제 뒤에 달라붙은 것이 있게 되면 옛날에 반올림 버림할 때는 4m로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렸죠. 4452 방식이지만 법은 그걸 안 써요. 법은 5452법을 씁니다. 뭘 쓴다고요? 5452법. 5를 기준으로 올리고 5를 기준으로 버리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니까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경우 1까지 결정할 당시에는 뒤에 붙은 것이 0.5가 달라붙어 있게 되면 0.5를 기준으로 0.5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미만도 있다요. 초과하는 경우는 올리면 되고 미만은 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면적이 13.6이 나온 경우와 13.4가 나온 경우 얼마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항상 구할 자리를 자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난 얼마까지 결정할 거예요? 1의 자리죠? 자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른 상태에서 뒤에 붙은 게 0.5 초과 미만 초과니까 올라가서 14로 등록하게 되고 0.5 미만이니까 버려서 13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초과나 미만하에는 0.5가 속하지 않으니까 0.5가 딱 나온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0.5가 딱 걸리게 되면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뭐 결정합니다. 이때 끝수라는 것은 1의 자리 요거 보고 찾아가는데 요 숫자가 뭐가 나왔느냐요. 저 끝자리 숫자가 1의 자리가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0이나 짝수가 나올 수도 있더라.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리면 되고 0이나 짝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3.5가 나온 경우하고 14.5가 나온 경우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구할 자리를 자르셔야 돼요. 난 얼마까지 결정할 거예요? 1까지. 그럼 뒤에 붙은 것이 둘 다 0.5 초과예요? 미만이에요? 0.5에 딱 걸렸죠? 네, 딱 걸린 경우는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요. 홀수일 경우는 올라가서 14가 되고 짝수일 경우는 버려서 14가 되는 것이 면적입니다. 여기 5서역 방식인데 헷갈리죠?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오기 전까지 4서입 방식이라는 것은 4m로 어떻게 했고 버리고 5 이상 올리면 4452입인데 5서입 방식은 5를 기준으로 해서 5보다 크면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린다. 내리면 창피하면 또 끄집어 올리니까 버려버려야 돼요. 버리고 0.5가 딱 걸렸을 때만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요. 홀수가 나오면 올리고 짝수는 버리는 거예요. 자, 5보다 크면 어떻게 하시고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5가 딱 나왔을 때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요. 결과적으로 5만 따지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5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5가 나온 경우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일 때는 올리고 짝수일 때는 버린다. 이해 갔어요? 요거 가지고 책 읽어보게 되면 밑에 천단의 73페이지 보니까 원칙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한다. 73페이지에요. 73. 네, 맨 밑에 토지면적의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만은 버려야겠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는 겁니다.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쫙 버리고 홀수일 때는 홀 딱 올려 정한다. 일단 최소 면적이 1이니까 1 미만은 무조건 1로 간다. 이 말도 이해 갔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 5서입 방식은 두 번 들으면 누구나 다 알아요. 쉽게 얘기해서 5보다 크면 어떻게 하시고?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린다. 5가 딱 나왔을 때에는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는 바로 그것만 이해하시면 여기는 쉬운 부분이 될 것이고 여기 똑같은 개념이에요. 100단위의 경우는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0.1이죠? 근데 여기는 0.1까지 결정하다 보니까 0.05보고 판단을 합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0.05를 기준으로 0.05를 초과하게 되면
올리겠죠? 미만의 경우는 버립니다. 그럼 13.56 나온 경우와 13.54 나온 경우 얼마냐?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0.1의 자리죠? 잘라야 돼, 소리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뒤에 붙은 0.05 초과 미만. 초과는 올라가서 13.6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고, 여긴 0.05 미만이니까 버려서 13.5로 결정하는 것이 면적이 되는 겁니다. 단, 마찬가지로 0.05 딱 걸리게 되면 9월에는 끝자리 숫자 보고 결정하는데, 이때 끝수라는 것은 0.1의 자리, 요거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요 숫자가 뭐가 나왔느냐? 마찬가지인데,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리고, 0이나 작은 버리는 겁니다. 홀수가 나왔던 것이 옛날 기출문제가 330.5가 나온 경우 얼마입니까? 여기 실제 문제였었고, 짝수가 나온 경우는 730.45는 얼마입니까? 여기 실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항상 구할 자리를 자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 안 헷갈려요. 난 얼마까지 결정할 거예요? 소수점 한 자리죠. 여기 잘라서 뒤에 붙은 게 0.05 둘 다 초과 미만 딱 걸렸죠? 딱 걸린 게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예요. 홀수일 경우는 올라가서 330.6이 된 기출문제였었고, 짝수가 나온 경우는 버려서 730.4가 된 게 답이 됐던 것이 기출문제다 보니까 이거 두 번 들어보면 다 아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뒤바뀌었다가는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1000단위는 얼마까지 결정하시고? 1의 자리, 100단위 소수점 한 자리다 보니까 항상 이런 숫자를 주게 되면 내가 구할 자리를 자르고 들어가서 안 헷갈려요. 자르고 들어가서 안 헷갈리니까 자르는 습관 요 기르셔야 돼요. 기르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두 번 들으면 알 부분인데 이제 배웠으니까 물어나 보자고요. 이제 1200분의 1 지역에서 측량을 했더니 면적이 124.51이 나왔더라. 면적이 얼마일까? 124.51 나온 경우 등록할 면적은 124? 난 다른 생각이 있다. 이제 이걸 배우게 되면 전부 다 이거는 기억이 안 남아요. 초과 미만은 다 잊어먹고 홀짝만 따지려고 덤비셔. 홀수가 나오면 올리고 짝수는 버린다. 이걸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일단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구할 자리를 자르라고 그랬죠? 자른 상태에서 할 것이 먼저 0.5 초과이냐 미만이냐 따진 다음에, 0.5 초과가 미만 둘 다 아닐 경우에 초과 미만 따지는 건 저 홀짝 따지는 건데, 지금 0.5가 커요? 0.51이 커요? 51이 크지 않아요 얘가? 근데 이것도 대화가 안 돼. 이제 5가 커요? 51이 커요? 51이 크잖아요. 그럼 얘가 크다는 얘기는 0.5 초과했죠?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게 되면 자꾸 5점만 눈에 띄게 되면 홀짝만 따지려고 넘기시는데 홀짝 따지면 틀리게 돼 있어요. 항상 자른 다음에 여기 0.5 초과인지 미만인 걸 따지고 나서 0.51일 때 홀짝을 따지는데, 여기 5점만 띄게 되면 전부 다 뭐 하려고 넘기시느냐? 홀 딱 올리고 쫙 버리지. 요것만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구할 자리를 자르시고 0.5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셔야 돼. 크면 어떻게 하시고 올리고 작으면 버린다. 요걸 따지고 들어와야 되는 게 순서인데 요걸 안 하고 들어오면 날아가게 돼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기출문제가 나오길 21회 문제에서 여기서 문제 달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100단위에서 235.551 중경 얼마입니까? 물으면 기출문제예요. 21회 기출문제인데 이건 완전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풀어도 230 답이 235.6이에요. 이건 어떻게 풀어도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0.1까지죠? 그럼 0.05 초과인가요? 초과니까 6이 되고, 이렇게 풀어도 6이고 그냥 홀짝 따져도 6이 돼요. 홀짝을 따져도 6이니까 0점 앞에 홀수잖아요. 이 원칙은 초과했으니까 올라가서 6이 되는 게 정답인데, 여러분처럼 홀짝 따지고 들어와도 답이 6이란 얘기예요. 여기 홀수잖아요. 그럼 이거 올려도 6이죠? 이게 쉬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가 5가 아니라
4가 나왔으면은 날라갈 사람 많았을 거야, 아마. 이때는 홀짝 따지면 다 틀렸으니까. 얼마가 돼야 이렇게 4가 나왔으면은 5가 돼야 되겠죠? 이해 갔어요? 요렇게 풀고 들어갈 게 문제인데 자꾸 5점만 띄면은 초과비만 생략해버리고 그냥 홀짝 따지면 날라가게 돼 있으니까 항상 5보다 크면 어떡하고 올리고 작으면 버린다. 그거 감안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요거 이해 갔어요? 그럼 지금의 경우 0.05, 5일이니까 초과 미만. 초과니까 올라가서 235.5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초과 미만 따지고 나서 5일 때 홀짝을 따지는 거지, 홀짝보다 좀 틀리게 돼 있으니까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뀌면 다 틀려버리니까 요거 잘 잡고 들어가시면서 세분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이 이제 밑에 박스 안에 넣어놓은 거니까 박스에 두 가지 단위 결정하는 거 결정하시고 5보다 크면 어떻게 해라?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5일 때에는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보고 결정한다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내용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에 따라 면적 결정 방법에서 먼저 합병하는 경우인데 합병하게 되면 면적 수정 하나요? 이쪽에서? 안 하죠? 합병한 면적 바뀔까 안 바뀔까? 합병한 면적 자신 있게 바꾸자고요. 하나, 둘, 셋. 자신 있게 바꾸자고요. 하나, 둘, 셋. 자신 있게 바꾸자고. 자, 하나, 둘, 셋. 바뀌어야죠. 5번 땅 100평, 6번 땅 100평 합병하면 지분이 5번 되면서 200 커져야 되니까 면적 더해서 커지다 보니 면적은 합산해서 면적을 더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측량하지 않는 것뿐이지 면적은 더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병하면 경계와 좌표는 변경이 생길까? 변경이 안 생길까? 바뀌어야죠. 합병 월등이 필요 없게 된 경계는 지워버리니까 경계와 좌표는 합병 월등이 필요 없게 된 것은 말소 지워버릴 것이고 면적은 더해서 커지기 때문에 74페이지에서 밑에 박스 찾으셨어요? 합병하게 되면 합병 후 필지에 경계와 좌표는 합병 월등이 필요 없게 된 것은 어떻게 하시고 말소에서 정하게 돼 있고 면적은 합산을 통해서 결정해서 면적이 커지는 거지 바뀌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합병하면 경계, 면적, 좌표 다 바뀌되 측량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네, 등록전환 분할 두 개를 이해하실 부분인데 등록전환에서 문제가 두번 냈고 분할에서 한번 나와서 총세번 나왔습니다. 등록전환이 있게 되면 면적 측량을 하게 될 텐데 그 측량을 했을 경우에 등록전환 시에 측량을 실시하면 허용 오차를 줍니다. 오차 이내이냐, 오차 초과냐 물어보는 것이 문제예요. 오차 이내란 말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말인데, 측량한 이후에 오차 이내란 말은 면적 일치할 때 오차 이내란 말 쓰는 것이고, 불일치할 때 초과란 말 쓰는 겁니다. 그럼 이내란 말은 어떤 표현이고요? 일치할 때 이내란 말 쓰는 것이고, 초과는 불일치할 때 초과란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일치할 당시 이내의 경우는 면적은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고, 초과하는 경우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초과란 말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하면 고치라는 얘기인데, 고치긴 고치다 어떻게 고치겠대요? 직권 정정하죠? 그래서 과거에 그 어려웠던 15의 문제에서 등록전환 시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 면적 경계는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정정해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신청할 게 아니라 직권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 15의 기출문제였었고, 얘가 23의 기출문제로 해서 두번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분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분할하는 경우도 오차 이내이냐, 초과냐를 나눕니다. 오차 이내의 경우는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일치할 때는 그냥 각 필지별로 그냥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일치하다 보니까 면적이나 또는 경계를 마찬가지로 정정하게 돼 있는데, 여긴 정정한 것만 나와 있고 직권이 안 붙어 있죠? 그럼 요게 특이한 거예요. 직권자가 붙은 게. 그리고 요게 매를 맞은 것이 문제다 보니까, 초과란 말 나오면 불일치하다 보니까 다 고치란 얘기입니다. 고치긴 고치는데, 등록 전환만 유독 어떻게 고치래요? 직권, 정정하다 보니까 요게 문제가 생겨서 기출한 것이 출제한 문제고, 그 다음에 분할을 했을 경우에 분할 후에 면적을 다 더하게 되면 분할 전 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문제는 분할한 면적을 더해봤더니 분할 전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고 분할 전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나온 것이
그 밑에 박스예요. 박스에서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 찾았어요. 그럼 분할 후 다 더해서 분할 전이 나와야 되는데 합계가 많은 경우는 커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 나와 있죠. 여기 뭔 말인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기서 320이라는 토지를 3개로 분할했다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이쪽에 301이라는 토지를 3개로 분할한 경우에 면적 한번 따져봐라요. 320을 3개로 분할했더니만은 면적이 105.5가 나왔다고 치고 하나가 106.7, 107.8이 나온 경우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320에 320 나오죠? 이렇게 분할했다 가정을 하고 여기도 100.3 인 다트 가정을 해서 다 300을 맞춰놨는데 만약에 축척이 원래는 0.1까지 가는 게 원칙이지만 이해로 이렇게 천 단위로 할게요. 1200분의 1일 경우는 면적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1의 자리죠? 6개 결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아까 배운 거로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리고 0.5가 나온 경우 앞에 숫자가 홀이면 올리고 작은 버린다. 기억나세요? 그럼 105.5가 나온 경우에 0.5 딱 걸렸죠? 앞에 숫자 홀이에요 짝이에요? 홀이니까 올라가서 얼마가 되고 106. 여기는 0.5 초과니까 올라가서 107 되겠죠? 여기는 올라가서 108이 되겠네요. 이 분할의 면적을 다 더해서 이게 나와야 돼요.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321 나왔죠? 그럼 분할의 면적 합계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이게 많아진 경우 첫 번째예요. 분할 후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죠? 이렇게 분할할 수가 없어요. 분할이 안 되고 여기는 다 0.5 미만이네요. 다 버립니다. 다 버리니까 얘도 얼마가 되고 100, 얘도 100, 얘도 100이죠.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300. 얘는 분할된 면적보다 작아졌죠. 이렇게 분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숫자가 나와버리게 되면 이때 인위적 작업이 들어가는데 많아졌다는 얘기는 다시 320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 될까 올려야 될까?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릴 때에는 뒤에 붙은 숫자 중에서 여기 중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버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를 버리니까 얘가 얼마가 되고 105가 되면서 320이 되겠죠? 이해 갔어요? 이제 그 박스의 기억권 읽어보니까 분할 후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버려야 돼요. 버릴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수부터 순차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찾았어요? 그럼 지금 많아진 경우는 하나 버리라는 얘기고 반대로 여기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죠? 그럼 다시 301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끄집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301이 나오니까 올릴 때에는 버릴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 어떤 게 가장 커요? 아, 요거 4가 된다. 그래야지 1이 나오니까 그럼 얘가 가장 작죠? 아 크죠? 그럼 얘를 올리는 거예요 1로. 그러면은 얘가 101이 되면서 301로 갈 수 있겠네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래서 분할자 면적이 작아진 경우 어떻게 하시고 큰 거부터 올린다. 이제 그 뜻이 그 말이에요. 분할을 전후 면적이 같아야지 분할 인정해 주다 보니까 면적이 작아지는 경우 어떻게 하시고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어떤 거부터 올리시고 큰 거부터 올려라. 올릴 때는 버릴 때는 작은 거부터 버린다 해서 그 말이 따라 붙어서 이제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면적인데 면적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제를 반드시 출제합니다. 내는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지금의 경우 축척이란 말이 따라 나왔죠? 축척. 축척이 뭔지도 알고 넘어가자고요. 우리 축척을 자꾸 떠들어서 두 번 문제 출제한 적이 있는데 기출문제가 빈 공간에다 옆에 써두시기 바라요. 그 면적 밑에다가 축척이라는 것은 뜻이 실제 거리가 있게 되면 실제 거리 곱하기 축척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것이 도면상 거리가 됩니다.
축척은 실제 거리 곱하기 축적하니까 뭐가 나온대요? 도면상 거리가 나온다. 이게 축척의 공식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실제 거리가 직선 거리가 60m라고 가정을 하고 60m 곱하기 축척 500분의 1로 줄이게 되면 도면상은 몇 cm입니까? 이게 축척의 공식이에요. 이 말 뜻은 60m 곱하기 얼마라는 얘기인가요? 500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가 나온다? 센치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축척의 공식이에요. 그럼 60m를 뭘로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이들 센치를 바꿀 거죠? 그럼 얘를 먼저 센치로 환산을 해야 돼요. 1m가 100cm니까 60 곱하기 얼마 하면 될까? 100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6000cm네요. 6000cm 곱하기 500분의 1이라는 얘기는 6000 나누기 500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 그럼 얼마가 나와요? 예? 12가 나오겠죠? 그럼 60m를 500으로 줄이면 도면상은 12cm로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럼 도면상 거리 주고 축척을 주고 실제 거리 뽑아라 그러면은 12 곱하기 500 하면 되겠죠? 그럼 실제 거리 나오니까 여기 축척이랑 도면상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해 갔어요? 이건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6000cm 곱하기 6000분의 1로 줄이게 되면 도면상 몇 cm가 나올까? 약분하니까 1cm가 되겠죠. 그럼 지금은 똑같은 60m지만 도면에 나올 당시에는 500이 더 크게 나왔어요? 6000이 크게 나왔어요? 500이 더 크게 나왔죠? 12cm로 나왔으니까 축척은 얘가 그래서 대축척 얘가 소축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좀 이따 축척 종대란 말 나오면 축척이 큰 거를 따라간다가 이게 우선이에요. 정말 더 높으니까 그럼 축척에 대해 갔어요? 이거 산수니까 좀 연구 좀 하시면 될 부분이고 기출문제 한번 나오기를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면상 3cm다 축척이 1200분의 1일 경우에 실제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완전 이건 산수 문제 서비스 문제죠. 3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1200 하면 3600cm 미터로 바꾸면 36m 이해 갔어요? 이렇게 나왔던 기출문제였었고 또 한 번 나왔던 문제가 이제 가로가 3cm, 세로가 2cm의 직사각형 토지가 있는데 축척이 500분의 1일 경우에 이 토지의 실제 면적이 얼마입니까? 물어본 것이 실제 기출문제예요. 가로가 3cm, 세로가 2cm라고 나와있고 축척이 얼마? 500분의 1일 경우 면적이 얼마냐? 물어본 것이 실제 면적 구하라는 것이 기출문제인데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면적이 되겠네요. 2, 3은 곱하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실제 면적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 면적이라는 게 실제 가로 곱하기 실제 세로에 되니까 지금 3cm가 2cm 도면상 거리지 실제 거리가 아니잖아요. 실제 가로 환산을 할 줄 아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럼 실제 거리 뽑아내려고 그러면 도면상 거리 곱하기 분모 곱해야 되죠. 그럼 3 곱하기 얼마야 될까? 500 하면 3, 5, 15 가로는 15m라는 얘기고 2, 5 10m 곱하기 하니까 15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뽑아내는 거지 2, 3은 6 곱하기 500 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갔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조건 똑같이 주고서 면적 뽑아보세요. 가로가 3cm, 세로가 2cm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요번엔 축척이 500이 아니라 1000분의 1일 경우에 면적은 얼마가 나올까? 똑같은 조건하에 그럼 가로 길이 얼마가 나오고 실제 가로 길이 30m 3 곱하기 1000 하니까 30 나왔고 세로 길이는 20 나왔죠. 곱하기 하니까 600이 나와버립니다. 축척이 지금 500과 1000 몇 배 차이죠? 500과 1000 두 배죠. 축척이 두 배를 키워 면적은 두 배가 아니라 네 배가 커져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가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럼 가로가 세로가 1, 1일 경우는 1이 되겠지만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딱 같이 나가야 되니까 2, 2는 4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축척이 따버리면은 제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4배가 커진 게 면적이다 보니까 요걸 알고 들어가시면 좀 이따가 105페이지 가보세요.
105. 이따 배울 내용 미리 간단히 보자고요. 105페이지 가니까 맨 밑에 표가 있죠. 표 거기서 500분의 1 보니까 면적이 얼마로 나왔어요? 맨 끝에 포획 면적이 3만 나왔어요? 네, 그럼 3만이면 500이 3만일 경우에 1000분의 1일 경우는 면적이 얼마가 될까? 축적에 따버리면 면적이 4배 커진다고 했으니까 3만 곱하기 4하니까 12만이 되는 거예요. 찾았어요? 그럼 600분의 1이 얼마가 나왔어요? 면적이 5만 나왔죠? 600이 5만일 경우 1200분의 1은 곱하기 4하니까 20만 되겠네요. 1200이 20만이면 2400분의 1은 또 곱하기 4하니까 1200이 20만이니까 2400분의 1은 또 4배가 커져야 되니까 얼마가 돼? 80만 돼야 되겠죠? 3000분의 1은 면적이 얼마로 나왔어요? 180만 나왔어요? 그럼 6000분의 1은 또 곱하기 4하니까 예, 그 관계가 면적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축척이 따블일 경우 면적 몇 배 차이진다? 4배 차이진다. 그거 가지고 그 표 보면 아 이게 축척이 따블따블 나가면서 면적이 4배씩 커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축척이랑 면적과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5페이지 돌아와서 이번에는 이제 경계인데 경계란 정의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경계라는 것은 경계점을 직선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배운 경계는 어떤 경계이냐 해서 밑에 지적법상 경계 나오고 민법이랑 경계 나오는데 지적법에서 따지는 경계는 도면상 나오는 경계를 경계로 취급하지 실제 땅에는 경계를 경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도와 임야도에 나오는 선만을 경계로 취급하는 반면에 밑에 민법 보니까 민법은 지상에 설치된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 토지에는 담장이나 울타리, 논과 논 사이 뚝 같은 거를 경계로 취급하다 보니까 민법 공부할 때 혹시 상인 관계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직 안 배우셨구나. 민법 공부하다 보면 담장을 쌓을 때 지킬 게 있고 또 울타리 설치할 때 이런 관계를 다 엮어놓은 것이 상인 관계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담장 쌓는다 얘기는 내 땅 남의 땅 가운데 써야 되죠. 비용은 반반 내라 이렇게 민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경계는 민법상 경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배우는 경계는 도면상 나오는 경계를 경계로 취급하는 거지 실제 담장들을 경계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지적은 뭐만 따진다고요? 도면상 나오는 선만 따지는 경계인 거지 담장 울타리를 경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주셔놓고 지적법은 즉 마지막 파트에 어떤 경계를 가리킨대요? 도면상 경계를 가리킨다. 그것만 줄쳐놓고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받은 정보가 나오는데 이건 잠깐 놔두시고 기능은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오로지 원칙하고 경계 기준을 본 다음에 돌아갈게요. 다시 거꾸로 경계 정할 당시 원칙은 77페이지에서 경계도 국가만을 정한다 해서 경계 국정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경계 직선주의라는 것은 아까 우리 경계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하다 보니 경계 직선주의가 적용이 되어서 언제나 직선으로만 표시하게 되어 있고 경계 불가분의 원칙은 경계 역할은 양필지를 나누지 경계까지 나눌 수는 없다. 그래서 경계라는 것은 표현상으로 유일무이 하나만 존재할 뿐 둘이 될 수는 없다 보니까 나누지 못하는 효력을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러고요. 그 다음에 축척 종대 원칙은 하나의 경계가 축척에 달한 도면에 나와 있을 때에는 축척이 큰 게 정말 또 높다 보니까 큰 거를 따라간다가 축척 종대 원칙 그럽니다. 그럼 하나의 경계가 500과 6000 같이 나와 있을 때는 어떤 게 우선이에요? 500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 부동성의 원칙은 한번 설정한 경계는 국가가 이동하기 전까지 임의로 이동할 수 없는 것을 경계 부동성의 원칙 그러는데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는 세부적인 사항 물어보진 않아요. 밑에 그림이랑 나온 거 있죠? 근데 문제 거기서 출제라는데 저번 이제 지상 구조물들이 있을 때 경계 정하는 방법이 다섯 개가 만들어집니다. 처음 나온 것이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높낮이를 두 글자로 줄여서 고저가 없는 경우는 경계는 중앙이 됩니다. 밑에 그림대로 보니까 이게 토지와 토지 사이에 담장이나 논뚝 같은 게 있더라.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이 구조물의 가운데 경계는 여기를 근거로 해서 필지를 나누는 것이 경계다 그래서 고조가 없으면 중앙이다 이 뜻이고 두 번째 경우는 연접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고조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를 경계로 취급하는 것이 방법이어서 밑에 그림 보니까 이렇게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살고 있던 높낮이가 있다 가정할 경우에 양 대지의 경계가 어디냐요? 경계는 상단부, 하단부, 하단부죠. 여기 경계로 나눠서 양필 나누는 겁니다. 이 비틀면 땅은 누구 땅인가요? 위집 땅이에요. 그래서 고조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도로나 하천 등 산을 깎은 데를 절토지라고 부르고 절토지가 있는 경우는 경사면에 상단부가 경계가 되는데 이렇게 산이 있다 가정을 하고 도를 뚫으려고 이만큼의 개통계곡 세웁니다. 도를 뚫으려면 필히 산을 깎아야 돼요. 산을 깎았을 경우에 이제 어디까지 도로냐 이걸 물어보는데 도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목이 도로가 됩니다. 지목이 경계는 상남으로 가니까 다녀보시면 산을 깎아가지고서 낙석주의 낙석주의 써보신 데 있죠? 그건 경계는 도로가 아니라 저 꼭대기란 얘기예요. 그 꼭대기까지 경계를 나눠서 경계를 따지기 때문에 지목이 여기까지 도로가 아니라 여기까지 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남으로란 얘기고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토지가 해면 수면 인접한 토지가 있더라 해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경우는 물이 꽉 차있는 만조이나 또는 만수리를 경계로 따지는 것이 방법인데 요 서해안 가게 되면 조속권만의 차가 생기다 보니까 물이 쫙 빠지는 경우 갯벌에 올라옵니다. 갯벌을 토지로 볼 것이냐 문제인데 갯벌은 2002년까지 토지로 분류하다가 법을 개정하면서 빼버립니다. 갯벌은 바닷물이 꽉 차버리면 바다에 잠겨버리니까 토지가 아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갯벌을 빼버렸어요. 갯벌은 지적법상은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꽉 펼쳐보고 따지다 보니까 네, 다섯 번째 경우는 나온 것이 공유수면 매립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게 되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취급하는 것이 방법인데 바깥쪽 어깨라는 얘기는 매립을 해서 제방을 쌓았을 경우에 바닷가에 있는 경우 어디까지 토지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따지는 기준이에요. 그럼 이쪽은 내륙 해안까지요. 바깥쪽이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경계를 따져서 제방이 등록이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 법적으로 토지예요. 이해갔죠? 다섯 개로 문제를 내서 작년에 기출했는데 여기는 요걸 다섯 개 잘 줘요. 문제에서 나온 보너스 문제니까 다섯 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이거 나와서 틀렸다가는 진짜 접시물에 코 박아야 돼요. 이건 이제 보너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이제 밑에 2번은 생략하고 3번의 경우에 3번도 안 보셔도 돼요. 3번 안 나오니까 오히려 오른쪽에 4번을 보세요. 페이지 79페이지에 4번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없다 해서 79페이지 그건 안 보셔도 되고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걸리게 분할 측량할 수 있는 경우가 4개가 따라 붙는데 그 4번에서 기출문제가 20회 22회 24회 3번 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원칙은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걸려도 되는 예외 규정이 4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 결정할 때는 건물 물려도 무방하고 두 번째 공공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지목 8개가 따라붙는데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등 토지로 분할하는 경우에도 공공사업이 우선이니까 건물 물려도 무방하고요. 세 번째가 마지막 줄에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소지를 분할하는 군자가 빠졌어요. 도시, 군, 관리, 계획선이 들어 정확한 말인데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의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물려도 무방하고 마지막에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도 무방합니다. 그 네 개 가지고 기출문제가 20회 한 문제, 22회 한 문제, 24회 한 문제 세 번 냈으니까 지금 내는 주기가 언제예요? 짝수회죠? 올해가 몇 회예요? 짝수니까 26회니까 혹 나오면은 맞추세요. 근데 이 주기를 무시 못하는데 지금 홀짝홀짝 내고 있죠? 꽁짝꽁짝 내고 있다 보니 올해가 또 나올 찰스긴 해요. 근데
출제위원이 기분 나쁘면 공 짜자 공 짝할 수도 있으니까 안 나온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어쨌든 세 번 낸 부분이니까 잘 봐놓고 넘어가실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돌아와서 안 했던 것이 76페이지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알고 공부하자고요. 자, 칠판에서 요거 싹 지워버리고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 경계가 어디라고 떠들었어요?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죠. 그럼 얘가 5번 땅 지목이 되고 6번 땅 지목이 될 경우에 지적도 열어보니까 필지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5번 땅 대, 6번 땅 대 이렇게만 나오지 2차원 지적이니까 토지 높낮이가 등록이 안 돼요. 이해 갔어요? 그럼 5번 땅 6번 땅이 있을 경우에 5번 땅에 선이 꺾이는 점이 몇 개 있나요? 선 꺾이는 점이 4개가 있죠. 이 꺾이는 이 4개 점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경계점이라고 불러요. 이 경계점이 4개가 있을 경우에 이 5번 땅 요 4개에 해당하는 자리에다 빨간 말뚝을 4개를 박아줍니다. 실제에다가. 이해 갔어요? 실제 박아 이 말뚝 요만한 빨간 말뚝을 박아주는데 이 빨간 말뚝 보면 캡이 이렇게 나무로 되고 캡이 플라스틱 씌어있고 거기에 지상 경계점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나중에 양 토지 간에 경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 빨간 말뚝만 연결했을 경우에 자기 땅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 말뚝을 뭐라고 부르더라? 지상 경계점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디다 설치했는지 등록부 작성해라가 이 지상경계점 등록을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녀보시면 시골 땅 같은 경우는 맨 땅이죠. 주로 맨 땅에는 이 빨간 말뚝을 박아놨고 이 주택가 같은 경우는 빨간 말뚝이 안 박히니까 포장해놨으니까 거기는 요만한 쇠못을 박아놨어요. 쇠못을 딱 박아놔가지고 거기 보면 이 동그란 쇠에 경계점이라고 써있고 거기에 십자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옆집이랑 우리 집에 경계하고 싶은 경우는 요 경계점만 쭉 연결하면은 내 땅 확인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 다 설치한 것이 목적이에요. 나중에 다녀보시면 빨간 말뚝이 있을 때 뽑아오지 마세요. 다 돈 내고 설치한 거니까. 설치했을 경우에 이 땅이 어디다 설치하는 확인을 위해서 등록할 사항이 7개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처음 이 땅 소지와 지번 알아야겠죠. 그럼 소지와 지번 기본적으로 기재할 것이고 또 이 지역이 좌표가 있는 경우 요 좌표 4개 찍어야겠네요. 좌표도 등록한다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 경계점의 설명도 하고 설명도란 얘기는 여기는 설치를 하긴 했는데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높낮이 있어도 하단부에 설치했다라고 해서 설명도 써놓고 또 직접 확인을 위해서 사진 파일 등록해라 요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등록사항에다가 작년 2014년도에 개정을 통해 두 개가 추가된 게 있는데 여기 책에 빠져 있으니까 두 개를 써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공부상 지목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등록하도록 하나 추가시켰고 또 하나 추가된 것이 경계점 표지에 종류 및 위치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4개가 추가가 된 겁니다. 2014년도에 얘가 추가가 되기 전까지는 5개밖에 없었죠. 7개 없었잖아요. 빈약하지 않아요? 화물류 내기 아직 감이 없죠. 이걸 화물류 내기 빈약까지 5개 좀 짧으니까 얘가 추가가 되어버리는 몇 개가 되어버렸어요? 7개가 되어버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한 문제 만들 부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개정된 부분은 반영을 다 했는데 여기 개정된 것이지만 반영을 안 했으니까 요 7가지 등록사항 참고하시고 체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대로 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경계까지 끝났는데 지금 지난 시간 이어서 이번까지 배웠던 거 지번 배웠고 지목 배웠고 면적 배웠고 경계 배웠죠. 요 4개에서만 적게 나오면 4문제 많은 5문제까지 줍니다. 여기만 잡으면 지적법은 끝날 때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못 잡아서 어려운 걸 잡아놓으시면 지적법 뒤로 가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토지표시 끝났고
넘어가시게 되면 페이지가 98페이지에 이제 지적 공부가 나오는데, 지적 공부의 종류는 앞서 별로 총 몇 가지 있다고 배우셨어요? 98페이지에 지적 공부가 총 8개 있다고 배웠죠? 대장이 몇 개가 있고? 4개가 있더라.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 4개까지 대장이라고 불렀고, 도면의 경우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으며,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전산까지가 지적공부로 칭해지는데, 이 등록사항이 어떤 걸 등록할 것이냐에 해서 따라 나오는 것이 밑에 99페이지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자, 대장이 몇 개 있다고요? 대장이 4개가 있는데, 대장 종류는 토지대장이 있고, 또 하나가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4개를 대장이라고 부르는데, 대장에 대한 조건은 일단 지적법상 장부다 보니까 토지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토지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소유권이 기재가 되어야지만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이야기되면 소유권은 어디만 나오더라? 대장에만 나와요. 다른 장부는 소유권 안 나와요. 요거 가지고 이제 등록사항을 풀고 나갈 텐데, 처음 나온 것이 등록사항은 토지에 소재 나와 있죠? 찾았어요? 99페이지 맨 밑에 등록사 맨 밑에 소재 나왔잖아요. 예. 넘어가니까 집안 나왔죠? 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 어려우니까 102페이지부터 먼저 보시자고. 102페이지 가니까 토지대장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생긴 형태 보고서 등록사항 끄집어내자고요. 102페이지 가니까 토지대장 써있고, 맨 꼭대기 고유번호 칸이 있나요? 네. 예, 그다음 그 밑에 토지의 소재 칸이 있고, 가운데 지번 칸이 있고, 우측 상단부에 도유번호 칸이 있고, 장번호 칸이 있고, 축처 칸이 있고, 비구 칸이 있고, 내려와서 좌측 부분에 토지 표시 안에 지목 칸이 있고, 제곱미터가 아니라 면적칸이에요. 면적칸이 있고 사유칸이 있으며, 오른쪽 소유자칸에는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소칸이 있고,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찾으셨어요? 내려와서 등급수정연호를 나와있고, 토지등급하고 가로 안에 기준수확량 등급 써있으며, 밑에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 나와있죠. 가기까지 나와있는데, 요거를 이제 쭉 말로 끄집어 놓은 것이 등록사항이에요. 요걸 다 끄집어 냈기 때문에 어떤 게 눈으로 대충 보시고서 눈에 익혀 놓은 다음에 다시 등록사항 다시 하나씩 보게 되면, 99페이지 맨 밑에 토지의 소재, 소재칸이 있었나요 아까? 네, 소재칸에다가는 행정구역상 동리까지 기재하게 됩니다. 동리까지는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까지가 소재가 되는 것이고, 넘어가서 지번, 지번은 아랍에스자로 기재하는 게 원칙이지만, 임야대장은 지번 앞에 뭐가 붙더라? 산자가 붙겠죠. 지목은 코드번호와 정식명칭 그대로 등록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아까 102페이지에서 아유 힘들다 안 넘어가니까, 102페이지 지목한 보니까 전답 공원 써있죠. 전 위에 뭐가 써있어요? 숫자가 0, 1 써있고, 공원은 22 써있죠. 그 0, 1, 22가 코드번호예요. 코드번호고 공원이 정식명칭인데, 코드번호 다른 게 아니라 지목 순번이에요. 가장 먼저 나온 지목이 전이니까 0, 1, 답일 경우는 0, 2, 과수원은 0, 3, 그 다음 지목은 목장용지는 0, 4, 그 다음 지목은 이제 애권하죠. 임야, 공호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 지목이 뭔가요? 잡종지. 그럼 잡종지는 28 이렇게 번호 붙는 게 코드번호입니다. 코드번호 뭔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네 번째, 면적을 등록하더라. 면적은 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될 텐데, 오늘 배운 내용대로 축척이 분모가 1000단위일 경우는 얼마까지 결정하시고, 1의 자리까지 결정하더라. 100단위일 경우는 0.1까지 갑니다. 소유자 관한 사항 등록하는, 소유자 관한 사항은 일단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인번호 나온다요. 그래서 칠판에서 대장에 나오는 사항은 토지 관한 사항과 또 하나
소유권에 나오다 보니까 소유자가 누군가 확인을 위해서 소유자의 성명이 나오게 되고 주소가 나오게 되며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기재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따라 보는데 소유자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자가 언제 바뀌었는가 확인을 위해서 소유자가 바뀐 날짜, 즉 변경된 날하고 원인이 따라붙는 것이 이게 방법이에요. 만약에 원인이 매매다 가정하게 되면 원인은 매매라고 나올 것이고 바뀐 날짜가 언제가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바뀐 날짜의 경우는 등기 접수일자를 적게 됩니다.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옛날에 등기법을 살짝 배울 때 다시 배우겠지만 등기효과 언제 발생한다고 배웠어요? 등기효과는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접수한 날짜가 바로 주인 바뀐 날짜가 되어서 접수일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토지의 고유번호란 말 나오는데 고유번호는 이제 총 19째 번호로 환산해서 등록한 것이 고유번호인데 고유번호의 경우는 총 몇 자리라고요? 19자리 환산 한번 해보자고요. 책에 나온 내용대로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집원이 132에 그냥 7로 가자고요. 이렇게 토지가 있다 가정을 하고 이 토지를 번호로 바꿔라 가정하게 되면 대전시, 서구, 둔산동까지가 이 토지의 행정구역은 10자리로 표시하게 되고 자리수를 집원이 132에 7이죠. 집원의 경우는 8자리로 표시하는 것이 부여 방법인데 일단 여기까지 일단 세분하게 되면 대전시는 행정구역상 시도죠. 시도 몇 글자예요? 두 글자니까 대전시가 4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밑에 박스 보시고 체크하세요. 시도 몇 글자? 두 글자 두 자리 줬고 그 다음 행정구역이 시도 밑에가 시군구 몇 글자예요? 세 글자니까 서구 번호가 1, 2, 3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행정구역은 읍면동이 나오겠죠? 읍면동 몇 글자? 세 글자니까 둔산동이 4, 5, 6 가정을 하고 대전에 리 있어요? 있으면 리 번호 적어주면 되고 없으면 빵빵이에요. 있으면 번호 적어주면 돼요. 없으면 빵빵이에요. 근데 글자대로 채워놓으시면 되겠죠? 시도 몇 글자? 두 글자, 두 자리, 시군구 세 글자, 세 자리, 읍면동 세 글자, 세 자리, 리는 하나 부족하니까 길게 끌어서 리 그러면 이거 털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이거 외울 게 아니고 집원이 몇 번인가요? 132에 7이죠? 그럼 집원이 8자리니까 본번이 0132 부번이 0007에서 이렇게 8자리가 집원이에요. 이렇게 세분하면 18개 환산을 했는데 총 몇 자리래요? 19자리 하나가 B죠? B는 게 이제 11번째 숫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11번째 숫자 보고 문제 보셔야 돼요. 여기 11번째 숫자가 1이 들어갈 수가 있고 2가 들어갈 수 있고 3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1이 들어가 있게 되면 이 토지는 토지 대장에 등록한 토지라고 알려주는 번호고 2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 토지는 임야 대장에 등록한 토지입니다. 3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토지라고 알려주는 번호입니다. 요거 보고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 1자가 들어가 있으면 뭐에 관한 문제냐? 이거 토지 대장 문제라는 것이에요. 2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 대장 문제, 3에 들어가 있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 문제를 이렇게 풀고 들어가셔서 감을 잡으셔야 답이 떨어집니다. 장부 세트가 만들어지는데 토지대장이 있는 곳에 같이 만드는 것은 지적도를 같이 만들게 되고 임야대장은 임야도를 같이 만들게 될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같이 만드는 것이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같이 만들어지면서 장부 세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장부 세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요게 중요한 거예요. 몇 번째 숫자? 11번째 숫자가 뭐냐 가지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이 고유번호는 대부분 장부에 다 등록을 하는데 얘가 나오지 않는 장부가 있어요. 얘가 나오지 않는 장부는 도면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만 안 나온다고요? 도면에만 안 나와요. 그래서 교재 보시니까 고유번호는 그 동그라미 니은번에 박스 위에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찾으셨어요? 예, 박스 바로 위에 찾았죠? 예, 그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럼 어디만 안 나온대요? 고유번호는
도면에 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지적도 임해도 번호 도면 번호 기재를 안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홉 번째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기재해라. 장번호란 얘기는 그 아까 102페이지 맨 꼭대기에 102페이지 맨 꼭대기에 장번호 칸 있었어요. 우측 상단부에 네, 거기다가 대장이 한 장짜리일 때는 일자를 써가지고 대장이 한 장짜리면 일자를 적어준다고 한 장이라고 페이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두 장짜리일 경우는 앞장은 2-1 뒤쪽 2-2에서 써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몇 장짜리 대장인가 확인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번호가 바로 페이지예요. 페이지 다른 게 아니라 이해 갔어요? 페이지는 항상 어디 있어요? 우리 책은 아래책은 통상적인 페이지가 위에 꼭대기 있지 않나요? 아 그렇다고 치고 자 어쨌든 간에 자 페이지가 뭐다? 장번호예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다시 101페이지에서 10번째가 축척 기재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장번호 밑에. 다음에 11번째가 토지 이동 사유구는 사유는 한가운데 102페이지 안에 사유칸이 있었어요. 한가운데 사유칸 토지 표시 안에 찾았어요. 그 사유칸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합병이 있었는지 분할이 있었는지 적어주는 칸이에요. 그럼 만약에 합병하면은 언제 합병했는지 분할하면 언제 분할했는지 그 사유를 적는 란이 바로 토지이동 사유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가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논의를 그렸는데 가로 열고 95년까지 우리나라는 토지등급이랑 농지 수확량을 설정해서 관리하던 시기가 95년까지고 96년부터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럼 95년까지는 뭘 적었고 토지 등급 적었고 그 밑에 13번째 개별 공시지가는 96년부터입니다. 차이점이 뭐 왜 이 차이가 발생하느냐 우리나라 세금 과세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95년까지는 토지에 대한 세금 과세 체계가 토지 등급이나 농지 수확량을 중심으로 세금을 과세를 했는데 이게 말썽이 자꾸 생기더라는 점입니다. 농지 같은 경우 농사가 잘 됐대요. 그러면 세금 내라 내겠대요. 근데 태풍이 한 두 번 쓸고 올라가가지고서 이 논 벼가 다 아작나 버린 경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세금 받으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수확한 게 있어요? 없는데 세금 내라 그러면 나중에 반발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세금 과세 체계를 수확량을 안 따지고 네 땅이 얼마니까 세금 얼마 내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바뀌다 보니까 95년까지는 토지 등급을 설정했지만 6년부터는 공시지가를 대신 적어라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법 공부할 때 농지금 모금간에 다 뭘 따져요? 과세 시가표준에 과표를 따지지 않나요? 금액을 따지지 수확량 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과세표준 잡고서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으로 결정해서 세금과세하는 거지 수확량 중으로 세금과세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인데 가장 중요한 장부가 이 장부예요. 중기업 하시면서 가장 많이 볼 장부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다 보니까 시험은 거의 제일 많이 냈습니다. 큰 문제 없으면 또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봐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공유지 연명부 대장 맞아 끝낼게요. 공유지란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인데 두 명 이상일 경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둘 다 기재하지 않고 누구누구의 이름 약칭하게 됩니다. 그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목적의 장부가 이 장부인데 등록사항은 밑에 보니까 6개 들어와 있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재할 사항은 먼저 소재와 집원 나왔나요? 그럼 어떤 단계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재와 집원은 기본적으로 기재할 것이고 소유자 몇 명 이상이에요? 두 명 이상이죠? 각 소유자가 지분이 있겠네요. 지분을 등록해라. 지분 나올 것이고 대장인가요? 대장인가요? 대장이면 소유권 나오겠네요. 요 두 개 따라 붙는 거예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와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원인 찾았어요? 금방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온대요? 도면 고유번호 나올까요? 나올 것이고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그럼 다 외웠네.
이렇게 풀고 나가면서 등록상 이해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어떤 땅인지는 알아야겠죠. 소재하지 뭐는 기본적으로 기재해라요. 두 번째가 소유자 몇 명 이상, 두 명 이상 소유자 간에 지분 있겠네요. 지분 등록해라. 그 다음에 대장인가요? 그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인번호하고 소유권자 변경 날과 원인 따라 붙을 것이며 고유번호 어디 안 나오더라? 도면. 그 고유번호 나올 것이고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그럼 등록상 외우시다 보니 그렇게 툭 치고 넘어가시면 여기는 쉽게 이해할 부분인 거지 싸매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가 이제 마지막 대장인데 대지권 등록부의 경우는 고유번호 나올까요? 나오죠. 이제 여기는 등록사항이 9개가 따라 붙어있는데 9개 죽어도 못 외우니까 그림 보시고 한 방에 뻥 털어버리자고요. 몇 방에 털자고요? 한 방에. 죽어도 이렇게 못 외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고 외우시면 돼요. 아, 우리 아가씨 결혼 안 했죠? 네.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둔산동. 몇 번지 살아요? 50번지. 아파트 살죠? 예, 네, 아파트, 현대 아파트 사시고. 몇 동부터 살아요? 네, 101동 501호. 이제 신상 털렸어. 자, 성함은? 기분이다. 박한벌. 저런 너무 심하고. 자, 박한벌 씨가 있는데, 올해 생년월일이? 96년 10월 19일 생이시고 주인번호로 이자자고요. 이제 언제 샀어요? 2015년 3월 18일 날 등기하고 매매계약을 통해 샀다 가정을 하고 그다음 이 집 살 당시에 대제 지분이 있겠죠? 대제 지분이 1000분의 60이 있더라. 이걸 대제 가진 지분을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자세히 모르겠지만 본인이 사는 집 미리 그릴 수 있어요? 아니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돼. 내 사는 집을 그리시고 몇 동부에서 사는지 그리고 이 대지 집은 그릴 수 있잖아요. 이것도 못 그리면 대화가 안 되고 그릴 수 있죠? 요것만 그리시면 등록상 다 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을 바꿔가자고요. 둔산동이 토지의 소재, 50번지가 집안, 현대아파트 건물의 명칭, 우리 집이 101동 501호죠. 이거 전용 부분에 건물 표시라고 부르는 것이고 소유자 성함이 어떻게 돼요? 박한? 아이 별로 가자고 인정해 주자. 소유자 성명하고 주민번호 나와 있나요? 여기 소유자가 항상 나올 것이고 기분이다 오늘 비도 오는데. 자, 소유자 변경된 날하고 원인이 따라 붙게 되고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제 추가하실 것이 세 개가 따라 붙는데 고유번호 나올까요? 네. 예. 그 다음에 얘가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따라 붙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1호 같은 경우 단독 소유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401호 같은 경우는 401호의 경우 소유자가 A, B 둘이서 공유로 이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공유라는 얘기는 각 소유자 간의 소유권 지분이 있겠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 뭔지만 아시면 외우시는데 그냥 글씨대로 외우려면 죽어도 못 외우니까 본인 사시는 집을 그려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려보시면 등록상 한 방에 딱 잡아 외우니까. 책에 나온 게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거 보고 이제 대답하시면 돼. 처음 나온 게 1번이 소재하고 집안 나왔죠? 소재는 뭐가 되고 둔산동, 집안은 50번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와 주민번호. 소유자 이름은 박한별. 생년월일은 96년 10월 19일 생이시고 인심 썼다 내가. 고맙죠? 네,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란과 원인은 언제 바뀌었대요? 15년 3월 18일에 바뀐 날짜하고 원인은 매매 나와있고 소유권 지분 나와요? 지분 언제 나와요? 아파트가 공유일 때. 오케이? 소유권 지분 따라 붙는 것이고 고유번호 아까 어디에 안 나오더라? 보면은 고유번호 나올 것이며 대지권 비율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천분의 60, 대제간 지분이 대주권에 비율이 되는 것이고, 전여 부분의 건물 표시는 우리 집입니다. 101동 501호. 그 다음에 건물 명칭은 현대아파트.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 번호.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여기는 글씨로 외우면 죽어도 못 외우고, 본인이 사시는 집을 그린 다음에 이게 뭔지 아시면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외우면 한 방에 딱 잡아 외우는데 그냥 죽어도 못 외워요. 이게 편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외우시면 아마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럼 하나만 넣어본다면 쉽게요. 이 대주권 등록부의 경우는 그러면 이 세대까지 몇 세대가 있어요 지금? 다섯 세대가 있죠? 여기서만. 그러면 대주권 등록부는 이 한 동에 즉 다섯 세대에 대해서 하나를 만들어줄까? 세대별로 다 따로따로 만들까? 다 따로따로 만드는 겁니다. 각자가 지분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 501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만드는 거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에 단지 500세대가 있을 경우에 단지 하나가 아니라 세대별로 500개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대장인데 여기 대장,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 네 개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문제를 줘요. 한 문제를 주는데 많으시면 두 문제까지 줍니다. 대충 나오는 데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아니면 여기가 네요. 이거. 이게 좀 어려우니까. 공유지연명부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 두 개를 잘 내기 때문에 이 두 개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잘 세분해서 이해 좀 하실 부분이고 잠깐 쉬셨다가 104페이지 도면 쪽 다시 보도록 하죠.